자, 파란색은 누구? 나. 오케이. 난 호두인데 빨간색으로 해주면. 미디어 세상이 단 하나의 사이키를 중심으로 클러버들이 돌아가는 거대한 클럽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다시? 거대한 클럽처럼? 더 큰 것 같잖아요. XSFM입니다. 지난 여름 제 생일 시즌에 폭우가 왔더군요. 특히 피해는 섬진강, 금강, 낙동강 유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부산 같은 대도시도 뭐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건 강수량 때문이 아니었답니다. 농경지 주거지가 물에 잠겼을 때 금산의 강수량이 70mm였어요. 많이 안 왔네요. 왜 그런가?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이 모두 10월 8일 CJ의 택배기사인 고 김원종씨가 택배 배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김원종씨는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먼저 1번. 몇몇 업장에 산재 적용 제외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요. 전체 노동자의 58.9%가 적용 제외 신청을 했거든요. 두 번째는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많은 양이 한 번에 제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담배 찌꺼기를 소각 처리해서 비료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새어넣은 발암물질 들로 인해 마을 사람 상당수가 암에 걸려 죽어가게 된 마을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된 발암물질은 TSNA. 상당한 업계 전문가들도 모르고 있었던 물질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장전마을 사태에 대해 책임 추궁을 당해야 하는 환경부, 농림부, KT인지 모두 몰랐고요. 2차 책임을 느껴야 되는 전북도나 익산시나 대한민국 정부도 모르는 겁니다.